이제 코로나 백신을 젊은 분들도 많이 맞고 계신데요.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, 모발 이식 자체가 뭐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형성을 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. 다만 수술을 하고 나면 저희가 사후에 그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, 통증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하고 진통 소염제, 또 뭐 얼굴에 이렇게 붙지 않도록 스테로이드 제제를 일시적으로 잠깐 쓰는데요. 이런 약 성분들이 항체 형성을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일주일 정도는 그런 약들을 복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백신 맞으시고 2주 이후에 수술을 갖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그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그 약을 드시면 항체 형성이 조금은 적게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백신 이후 2주 후부터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